이 상태. 땡큐. 끝났습니다. 아, 지금 몇 시인데 끝나는 거예요? 아니, 그래서 이제 8시 반인데, 8시 반 전인데, 출근할 때 있으면 딴 데 빨리 출근들 하세요. 오빠! 오빠! 여기 나왔어? 네. 건강하셨죠? 가끔 나와. 아, 자주 나오세요. 알았어. 네. 더 젊으시고. 네가 힘쓰면 자주 나올 거야. 네. 아유, 여전하시네. 화난 눈썹. 여전하시네. 화이팅! 갈게. 네. 야외선 이제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려나 본데요. 다음 촬영까지는 또 며칠을 기다려야 하죠. 어떨 때는 이제 아유 뭐 요만한 배역길에서 너무 미안해요 라고 감독들이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요? 아 연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미안하기는 연기를 하고 싶고 같고 정말 그 처음 보는 연출자 쫓아다니면서 한심만 주세요. 한심만 줘보세요. 대사 한 번만, 대사 하나만 줘보세요. 자랑을 좀 더 써주세요. 그러고 다녔거든요. 지금 그때 비하고 지금 비하고 발전 많이 했죠.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집. 책장들 사이로 빼곡하게 자리 잡은 그의 연기 인생 흔적들입니다.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요. 해마다 네 대편씩 크고 작은 작품에 출연하다 보니 그동안 연기한 작품이 어느덧 100여 편에 달합니다. 익숙한 드라마 제목들도 많이 보이는데요. 주몽이 편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꽤 묵직한 역할도 여러 번 맡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나머지 수사 마무리는 수많은 톱스타들의 곁에서 함께 작품을 빛냈는데요. 그건 안 됩니다. 차 팀장이 끝까지 해야 합니다. 눈물로 간청을 올려옵니다. 이제 아 이 배우 하고 좀 기억이 나시나요? 네 자올 린샹워.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철저한 캐릭터 분석은 필수입니다. 이 장면은 여자가 들어와요. 라라라고 아주 미모의 여인이 들어오는데 그거 보고 좋아갖고 라라 아주 추접스러웠었어 그때. 요런 거는 제가 아주 악질적인 거 있잖아. 제 욕심이 안 찼어 지금. 응? 각시탈 막 놓치고. 너는 총부장이라는 자식이 그래 각시탈 몇 번이나 들 거야. 이러는 거.